시작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보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?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. 근데 선생님 제가 좀 뻔한 얘기는 그냥 하지 않을게요. 뭐 선생님네도 뭐 조상의 공덕이 있다, 뭐 무당을 하던 집이다, 이런 뻔한 말은 제가 그냥 좀 스킵을 할게요. 근데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내가 문서가 나가야 될 게 있다 그래요.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도 선생님 하나만 물어볼게요. 원래 이런 데서 속이면 안 되거든요. 무슨 일 하세요? 저는 지금 피부 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거 선생님 내보낼 생각 없으세요? 지금 이제 내놨어요. 그죠? 네. 그게 나가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11월, 12월 달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눈꽃송이가 좀 내릴 무렵부터 그나마 사람이 따라든다 그래요. 이 말인 즉슨 내놓기는 했지만 지금 보러 오는 사람은 네네. 있어요? 아니, 없어요. 그러니까. 사람의 발길이 뜨문뜨문한 형국인데 11월, 12월 들어가야 문서가 나가는 기운도 따라들지만 이 문서가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러 와야 되는데 그 보러 오는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기점도 그때라 그러세요. 근데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유지는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봉사활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냉정하게. 금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쓰고 남고 먹고도 남던 옛 시절이 있었다 치지만 지금은 정말 간신히 깔딱깔딱하고 넘어가는 기점이라 그래요.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내보내는 게 맞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이라 치면 권리금이잖아요. 네. 참 근데 권리금 받기가 애매하다 그래요 지금. 근데 권리금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? 지금 1,500원 내는데 그건 절충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1,300까지는 떨어져야 돼요. 한 100, 200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거기에 왜 난 누수공사라고 그러죠? 뭔가 조금 공사할 게 있어요. 너무 안 좋아요. 그러니까. 네,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터가 좀 공사를 해줘야 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한 1,200 정도는 그래 내가 안 고쳤으니까 네가 고치세요 하면서 선생님이 그냥 쿨하게 아, 그래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나오시면 보다 더 나을 거라 그래요.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2, 3월 달 봄이 오게 되면 선생님의 운대가 또 활성화가 돼요. 네. 그때 새롭게 문서 잡고 선생님은 걸어서 또 나가셔야 되고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현재로는 안 하는 게 낫겠네. 네. 지금 한다 치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이게 다 하락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있던 것부터 마무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잡고 움직이시면은 그게 보다 나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선생님은 지금 결혼하셨다 그랬잖아요.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삼신이 점재해준 자손이 둘이어야 돼요. 네.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? 딸만 둘이에요. 그죠. 근데 네. 둘째가 몇 살이에요? 13살이요. 그죠. 둘째가요, 선생님. 참 일찍 왔다. 사춘기 바람이 좀 일찍 왔어요. 일찍 왔어요. 작년부터 해서 까칠 보스 대마왕이라 그래요. 근데 엄마,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 딱 하나만 해볼게요. 너 같은 딸 낳아서 참 어떠니? 이러시거든요. 근데 엄마랑 참 판박이라 그래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승질머리 또한 닮았어요. 근데 엄마도 어디를 가서 주눅드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도 어디를 가서 내가 여장부격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엄마는 이상한 잔정에 자꾸만 손해를 봐요. 그건 아쉬워요. 네. 근데 딸 또한 그래요. 항상 그래요. 네. 마음이 딱 꼼꼼했고가 안 되고 제가 아, 그 친구는 그러면 다르게 조금 안 만났으면 어떠니 물어보면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요. 처음에는 단점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장점을 얘기해요. 그래. 그래도 이 친구는 이런 점이 좋아 엄마. 그래서 같이 놀 수밖에 없다고. 근데 따님이 올해 좀 어린 자손이라 제가 원래 점을 봐드리진 않지만 올해 조금은 사람에 대해서 내 주위의 인맥에 대해서 물갈이가 돼요. 근데 제가 엄마한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. 엄마랑 딸이랑 똑같아요. 엄마도 겪어왔던 거예요. 딸이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. 지금 그래요? 네.
그때 엄마가 조금 달래주세요. 흔히 말해 엄마 성격처럼 야 이년아 그럴 줄 알았어. 이게 아니라. 그러진 않네.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래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게 있는 거야. 근데 이게 난 자리가 있으면 든 자리도 있고 비워지는 만큼 또 채워지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러면서 네. 엄마가 조금만 네. 채워주시면은 네. 오히려 더 괜찮은 형국이실 거라 그래요. 오래 가지는 않아요. 오래 가진 않아요. 근데 제가 이따가 엄마한테 기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카메라를 좀 끄고 말씀을 네네네. 드릴게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밖에 계신 분이 같이 오신 분이 대주님이세요? 그러면 근데 내가 좀 끄고 말할게.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모든 걸 다 까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 센스 있는 분이다. 네. 근데 조금은 어머니 이거는 있어야 돼요. 이게 조금 필요해요. 뭔 말씀인지 아시죠? 네네. 근데 엄마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알겠어요. 네. 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? 제가 지금은 앞에는 법당을 있다가 법당을 치운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. 근데 법당 치우면서 이제 제가 업대감을 돌렸거든요. 업대감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세만세존 할머니 모시고 불사 할머니 모셔놓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잘 모셔졌는지 근데 그거는 참 안정이 돼 있어요. 잘 안정이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가 그랬잖아요. 엄마도 뭐 신줄이 있네 모셔야 되는 제가 그거 패스할게요.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엄마가 모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신명이 이제 좀 안정권에 접어드셨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. 네. 모시고 나서는 앞전에 법당 있을 때는 난리도 아니었거든요. 왜냐? 엄마는 우리처럼 무당으로 풀어먹을 사람이 아니라 사업 재수로 돌려서 차라리 그 내가 이런 신의 기운을 인간 요리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피부 관리사가 저한테 맞나요? 참 잘 맞아요. 잘 맞아요? 네. 근데 엄마는 참 웃긴 게 하고 나면 손님은 참 좋아해요. 나한테 서비스를 받고 나면 엄마는 무지 지칠 거예요. 왜냐? 내 기가 소비가 되는 거니까. 근데 이게 하고 나면 좋으면 손님을 물고 와야 되는데 아니에요. 당연하죠. 아까 말씀드렸잖아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엄마가 활기를 치고 꽃이 피는 거는 내년부터예요.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 지금 현재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거든요. 내 나이는 쪽에 미용과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2년 졸업인데 제대로 마칠 수는 있겠어요? 근데 그거는요. 엄마 성격을 내가 한 번만 좀 깔게요. 달쌈 스벳이라 그래요 엄마가. 근데 그거는 엄마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져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년 가면서 엄마가 더 꽃이 필 거니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아, 큰애도 큰애가 올해 고등학교 6학년이거든요. 자 내년이면 3학년인데 혹시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? 그거는 내년에 보셔야 돼요. 공부 들어가면서 또 봐야 돼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2년이 되셔서 이무당이 좀 믿음이 가면 내년에 신년에 한번 오세요.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쫙 풀어드리면 되니까. 근데 혹시 저 혼자 혹시 기도 같은 거 가도 상관없어요?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왜냐면 엄마가 이제 제자의 몸준 아니시니까. 근데 내가 그냥 혼자 바람 쐬러 가는 건 괜찮아요. 근데 거기에 가서 또 막 산신님을 찾고 요강님을 찾고 그러면은 이거 신을 희롱하는 거밖에 안 돼 엄마. 저는 이제 큰딸이 이제 내년이면 대학을 가니까 그런 기도는 괜찮아요. 네, 그런 기도로 갈까요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신님을 찾고 막 용화님을 찾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서 빌고 그냥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. 네네네.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행격으로 그렇게 가시는 건 괜찮아요. 거기 앉아가지고 막 뭐 아니요. 그것보다 아, 그렇게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요? 네, 살짝 빌고 오세요. 그러면 지금 오시고 계시는 할매한테나 어머님한테 이렇게 그냥 먹고 샵에서 간단간단하게 기도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? 샵에서는 샵에 대한 기도만 하세요. 네.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보름하고 금요일날에 제가 술을 부어놓거든요. 뭐 할머니한테는 안 붓고 업대감 대감님한테는 안 부으세요. 막걸리 부으세요. 아니 저 소주를 그래 근데 막걸리 부으시라고 막걸리 그래서 부으세요. 말씀드리는 거예요. 소주가 아니에요. 막걸리 부으세요. 그러면 막걸리 세 잔을 부을까요? 네. 막걸리 세 잔을 부어놓으시고 그 다음날이 되면 대문 앞에 뿌리세요. 근데 요즘 대문 앞에 뿌리면 욕먹을 수가 있어요. 들어오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? 1층에. 네. 제가 지금 4층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는 좀 그러니까 그렇죠.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뿌리는 게 제일 좋죠.
근데 요즘 거 잘못 부리면 괜히 욕 먹거든요. 아침 일찍 하면.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딱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. 네.